최근 유난히 업데이트 소식이 많아요. 모두의 마블, 서머너즈 천공의 아레나 등은 업데이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 프렌즈 팝콘은 새로운 시즌을 공개하는 등 모바일 게임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어떤 특성상 주기적이고 빠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번 달에는 특히 더 업데이트라든가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요? 그들! 바로 6월 추격을 예고한 기대 신작들이 3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중에 하나는 저도 알 것 같아요. 바로 리니지 M이죠. 그렇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리니지 M, 다크 어벤져 3 음향사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죠. 리니지 M은 모바일 게임 역사상 역대 최고의 사전 예약자 수 5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 리니지 M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고 다크 어벤져 3 역시 전 세계 3,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다크 어벤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향사도 중국과 대만, 홍콩 게임 시장에서 인기 그리고 또 매출 1위를 휩쓸면서 전 세계 2억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죠. 와, 정말 쟁쟁하네요. 이 기대 신작들 때문에 기존 게임들이 긴장 상태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작들이 출시되면 아무래도 유저들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규모 업데이트나 또 이벤트 등으로 유저들을 붙잡아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신작 출시 이후에 우리 G랭크에도 순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펜타스톰, 노블레스 등 기대 신작들을 소개를 했지만 G랭크에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국내에서의 영향력을 생각을 했을 때 리니지 M과 다크 어벤져의 신작은 이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니지 M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의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고 이만큼 많은 지지 인원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상위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이제 대만에서 무척 인기를 끌었던 음향사라는 게임은 저는 되려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두 IP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리즈를 좀 즐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음향사에다가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